동교 역할을 맡은 상병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도 역할을 맡은 상병 김하늘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지청촌 역할을 맡은 1등 병사 김성규입니다.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품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캐릭터를 만나지 않았나. 네, 사실 연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출님과 작가님을 제가 부단히 괴롭혀서 어떻게 이 동규의 감정 라인이나 이런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제 많이 부족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매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연출님과 이제 안무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신흥무관학교의 그 대본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점과 그랬던 점이 단순히 무겁기만 한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위트도 있고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단순히 그냥 무겁기만 한 어떤 사실적인 것들만 다룬 역사적 사실만 다룬 굉장히 무겁고 어떤 암울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또 재미와 그들만의 또 살아가는 위트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동규와 뭐 나팔, 해란, 뭐 지청천 이런 역할들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팔도라는 인물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를 봤을 때 그 극 전체적인 그 재미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이 팔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봐주셨다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항상 뭉클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또 지청천 역할은 실존 또 인물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서부터 또 그분의 생애를 찾아보고 항상 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결의를 가지고 또 일본 육사에서 나와서 대한 독립에 앞장 서셨는데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도 항상 굉장히 뭉클하고 또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분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뭉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